아이. 그래. 아! 저거야 나 알아 나. 아. 너 알아? 그래 나는 그래서 아 이거 근데 했다가... 왜 틀렸어? 아니 난 그거 안 하고 난 지금 전쟁을 한 번 더 간 거지 내가. 잠깐만. RYE, RYE. 생각이 많았다. 내 역사를 되게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그래. 가봤자 RYE야. 우와. 뭐야? 레알 멘붕. 아, 알겠어요. 아,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요. 자. 어, 예. 하나, 둘, 셋. 뭐야? 호밀 샌드위치. 왜 호밀을 생각하는 거야? 현미로는 술 안 만들 것 같아서요. 난 호밀로 술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답은요? 어, 맞네. 인정, 인정. 오. 아, 똑똑하네. 영어 잘하네. 호밀밭의 파수꾼이 맞아요? 어, 난 왜 현미밭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했지? 어, 문제를 맞추네, 여기. 맞춤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원래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아니, 사실 라이가 호밀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캐처라 보고 알았어. 네. 아니, 저는 캐처라 그래서 약간 포수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남녀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 라이가 이제 야구팀 이름이고. 야, 이 프로그램 완전 아찔한 프로그램인데? 와. 모르고 먹으면 호구. 생각을 뒤엎는 반전 칼로리 6위. 건강을 위한 고칼로리 호밀 샌드위치.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다. 기왕이면 몸에 좋은 호밀 샌드위치로. 어? 근데 이게 뭐야? 빵 사다 말고 충재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 건강을 생각해 백색 탄수화물 식빵 대신 고집해왔던 호밀빵. 칼로리를 보니 얘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요. 근데 왜 반전이지? 반전이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좀 열량이 낮은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다이어트 식이니까. 호밀 샌드위치가 불고기 1인분보다 높다니. 호밀빵, 충재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다 속인 거냐? 앞서 얘기했듯이 칼로리가 높다는 게 꼭 살이 찌거나 건강을 해친단 말은 아니야. 호밀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높고 GI 지수가 낮아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이 맞아. 배신 아님. 단, 호밀가루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글루텐이 부족해 밀가루와 섞어 만들기 때문에 더 건강한 호밀빵을 원한다면 호밀 함량 확인은 필수. 잊지 마.